경비든 그 신설이든 요새는 뭐 주차장 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플랫한 형태로 갖다 놓는 건데 플랫은 이미 금지가 된 사안인데 근데 이 풀 예산이라는 게 지금은 사라졌다고 들었는데요? 풀 예산이라고 하는 없어졌던 불법적 이게 과연 주차장인지 재난 차량 대피 장소인지 교통 혼잡 완화 장소인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공무중량 운영복구를 하라 그건 어떻게 좀 충분히 서신 그거는 국민이니까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이죠 예 선거 때 좀 많이 도움 주셨고 도움 주신다보다도 예. 언론은 다 그거잖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 엔터테인먼트 불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원한 짝꿍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종도둑 잡아라 이상석 사무총장 MBC 경남 장현 기자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영원한 짝꿍이요? 예 짝사랑은 아니죠 아니 저는 기분 좋은데 한 사람은 예. 또 어쩌겠어도 뭐 저도 기분 좋습니다. 짝꿍이라고 예, 동의하십니까? 예. 네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현 기자 오늘 어떤 주제에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난 5월 말이죠. 이 불독 첫 방송 때 그 이상석 사무총장과 함양군 취재한 내용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죠. 굉장히 비밀스러웠잖아요. 쉿. 시크릿 청춘 정호서. 시크릿한. 쉿. 기억하시는데요. 네. 예, 저희가 처음 다뤘던 주제다 보니까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이 나간 다음부터 이제 그 사업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불법 시설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네, 시크릿 청춘 정원 사업은 취소가 됐고요. 예, 그 인근에 있는 하천의 불법 시설물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뭐 확인을 해보겠다고 이 자리에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녀와 봤습니다. 야, 역시 영원한 짝꿍이고 네, 불독 정신을 고스란히 보여준 모습인데 그 하천이 함양군에 있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근처가 아닌가 하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함양군 휴천면 월평마을인데요. 예. 소하천 이름이 월평천이죠. 그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꼽힌 곳 중에 그 지안재라는 길이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예. 길이 있는데 그 사이하고 그 오도제 그 구간에 있죠. 오도제 정상에는 지리산 제1문, 뭐 합해서 지리산에서 대표적인 명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불법 시설이 있었던 곳 바로 옆에는 이 변광세 옥녀 가묘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참 오랜만에 듣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지 시간이 흘러서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난 불독 방송을 짤막하게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심지어 요즘 다리에도 중간 교각을 없애버리는 것이 작은 것들은 예를 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옛날에 지입보식으로 녹음 용수를 확보하는 네, 네, 네. 이런 거는 주로 있거든요. 지입보로 된 거. 근데 이건 이 부분이 물론 이상한 일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어서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정비를 지금 하면은 이런 거 다 뜯어냅니다. 뜯어내고 예, 예. 여울형으로 그러니까요. 고기가 이렇게 올라갈 수 예, 예. 있게끔 물매를 좀 부어가지고 예. 그것도 그것도 자꾸 안 좋기 때문에 예. 여울형으로 해갖고 예, 예, 맞습니다. 이래갖고 그냥 아니 이건 너무 심한 거지. 함양군에서 완전 이 단속을 안 하고 이거는 이게 이제 단속 권한이 군수한테 다 위임이 돼 있거든요. 두 단속기가 있는데 그 공문은 일단 보내니까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이래 하지. 경상남도에서 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취재 직후에 경상남도는 함양군에 공문을 바로 보냈고요. 그리고 함양군은 철제 물막이 아까 화면에 보시는 것 철거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철제 물막이가 사라졌고요. 하천 원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예, 최근에 비가 많이 내렸죠. 그렇죠. 특히 네. 지리산에 강수량이 많았는데 그 전에 물막이를 철거한 건 정말 다행입니다. 저런 불법 시설이 계속 있었으면 하천 흔을 방해하고 만약에 또 유실된다면 하류 지역 주민하고 농경지에 피해를 주거든요. 예. 또 좀 전에 화면에 봤습니다만 하천 옆에 주막집이라고 돼 있는 불법 시설물도 있었는데 일부가 철거된 걸 화면상으로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네요. 당시 저희가 방송을 했을 때 화면상 살짝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나왔는데 저희가 추가적인 말은 곁들이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주차장도 하천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문제가 없나요? 네, 지난 5월 방송 때 사실 이게 주차장 문제 그리고 주차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까지는 사실 다 취재를 하지 못했고요. 예. 그랬습니다. 저도 그때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저기 보였던 하천 물막이보다 더 심각했던 게 주차장이었거든요. 그 제가 알기로 월평천은 보전지역이고 자연하천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그런 곳에 하천을 덮어 주차장을 만든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일입니다. 저희가 어긋난다면 당연히 짚어봐야겠는데요. 이 주차장에 관해서 하천의 월평천 주차장 관해서 짚어볼 텐데 먼저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함양군은 지난해 4월 16일 지리산 가는 길 주차장 정비 사업 입찰을 긴급 공고합니다. 관급자재 비용까지 포함하면 공사 추정 금액은 4억 원이 넘습니다. 하천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덮어 주차장을 새로 짓는 공사인데 사업명은 주차장 정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량과 설계도면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공업체 선정 직후 공사를 곧바로 시작했고 우연히 현장을 지나던 군 의원 일행이 공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지안제 지나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계곡이더라고. 네. 그래서 공사를 이건 무슨 공사한 건지 물어보니까 이렇게 복귀를 내가 주차장을 한다 하더라고. 네. 그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중단하고 운영 복구를 하라. 네. 함양군 의회 일부 의원들은 의회 보고와 예산 승인도 없이 공사가 시작된 경위를 따졌습니다. 뭐 사전에 뭐 반대하든지 절차에 대한 의논은 전혀 없었었고. 예산은 얼마나 들었답니까? 예산은 뭐 우리 또 들은 모셔라게 예를 들어서 어디 왜 30건 풀 예산 형태로 갖다 놓는데 구체적인 항목이 없이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자료를 달라니까 그 자료를 내놓지 못했잖아요. 그죠? 공사 과정은 물론 예산 집행 역시 깜깜이 행정입니다. 네, 아무리 소하천이더라도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당연히 지켜야 할 절차가 있을 텐데 함양군이 어떤 절차를 무시했고 또는 간과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예, 몇 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소하천 정비법 위반 사항입니다. 예. 하천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담아서 경남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거치지 않은 것 같고 또 발주와 관련된 문제점입니다만 사실 설계도면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긴급 입찰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고 정말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점용허가를 먼저 득한 후에 다음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발주를 한 다음에 점용허가를 냈거든요. 이건 본인들에서 자기 편익 행정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함양군수가 내준 소하천 점용허가 중에 점용기간이 있는데요. 이 점용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일로부터 영구, 영원히 내주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관련 법령을 제가 찾아봤더니 영구로 내줄 수 있는 게 뭐 공룡의 다리라든지 철도 그리고 상수관로 통신선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차장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절차도 맞지 않았고 법령에도 어긋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서 주차장 정비 사업이 관급자재 포함해서 공사 추정 금액이 4억 원이 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상 편성 과정에서 의회가 몰랐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좀 전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다시피 풀 예상으로 잡아냈다고 하는데 예. 이게 좀 문제가 큽니다. 2018년에도 경상남도에 비슷한 전례가 있었죠. 김경수 지사의 관사 수리 비용을 하면서 풀예산을 써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예. 아, 지금 문제가 큰 겁니다. 그러면 뭐 일각에서는 이런 게 뭐 예비비 이런 게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그건 예.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예. 행정이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첫째가 기타 예산이라고 있어요. 예. 냉간한 기초자치단체 몇백억씩 있습니다. 또 하나가 예비비라고 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이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목적으로 쓰이죠.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은 혹시 돌발적인 수해복구 이런 거 쓸까?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또 그렇게 하라고 기금에 이미 작부하져 있죠. 그래서 행정이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라고 만드는 예산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예산이라고 하는 없어졌던 불법적인 상황을 갖고 와가지고 올리고 그걸 통과시켜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것은 함양군도 문제가 있고 의회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지역사회, 조그만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삼각동맹이 면밀하게 만들어져서 가는 거죠. 풀예산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퇴직하신 분들 모임, 뭐 행정동호 이런 데 가서나 한두 명 정도 알까라고 생소한 건데 저 이 취재하면서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관행이라는 거. 관행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새로운 이제 자리 보직을 이렇게 맡다 보면은 잘 모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친한 경우에는 전임자한테 물어봐요. 네. 이거 선배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면 아 그거 내가 옛날에 해놓은 게 있는데 그대로 하면 돼. 그리고 만약에 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근 지자체 같은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비슷한 사례를 전달하는데 그 과정에서 전혀 챙기지 못하는 게 뭐냐면요. 법이 바뀐 거예요. 못 챙긴다는 거죠. 근데 이 풀 예산이라는 게 지금은 사라졌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듣게 됐어요. 그래서 풀 예산은 이미 금지가 된 사안인데 아직도 그렇게 풀 예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라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원래 예전에 풀 예산이라고 하는 건 용처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대략 두리뭉술하게 예산을 만들어놔서 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예. 이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몽구류 100만 원어치 산다고 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통용이 됐지만 지금은 볼펜을 몇 개 살 건지 샤프를 몇 개 살 건지가 명확히 하나하나 낱낱이 나와서 지방의 승인을 받아 쓰거든요. 예. 그걸 없다라고 하고 의원이 풀 예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정말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단어가 됐네요. 그럼요. 저 정도 용어가 공공연하게 쓰이면 경상남도와 중앙정부가 잘못이 크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도지사 논란이 있을 때 당시에 총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도 있었고 또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애초에 뭐 추경하는 게 낫지 않았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런 곳에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급히 만들었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가장 궁금해집니다. 취재하면서 저도 그게 가장 궁금해서요. 네. 이 사람들도 만나보고 여러 사람들 만나보고 이제 자료도 찾아봤는데 이게 과연 주차장인지 아니면 이 안내 간판에 적혀 있는 것처럼 재난 차량 대피 장소인지 또 그렇지 않다면 교통 혼잡 완화 장소인지 이게 정말 궁금했는데 용도가요. 예. 이 주차장은 아닌 게 인근에 주차 수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아닌 것 같고요. 교통 혼잡은 더더욱 아닌 게 제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있어봤는데 정말 차들이 별로 안 다니는 곳입니다. 교통 혼잡 전혀 아니고요. 예. 재난 차량 대피 장소냐 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데 이 공사 이유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제 알 길이 없어서 했는데 딱 하나 문건을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예. 문건이 지난 올 함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렸는데 예. 담당 과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 문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낙 경사가 급하고 굴곡이 심해서 전에 사고도 좀 나고 그랬습니다. 라는 발언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는 기록은 제가 찾지를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발언을 한 과장을 직접 만나보러 아주 어렵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만나보러 갔는데 직접 영상 보시죠. 강 과장님 뭐? 아, 그러겠습니다. MBC 장현 기자입니다. 예. 이제 행사 좀 예. 바쁘신데 잠깐 말씀 좀 여쭤봐도 됩니까? 잠시만요. 네, 이것으로. 그 교통사고가 좀 많이 났다 그러던데 교통사고가 얼마나 난지 혹시 좀 확인해 보신 게 있습니까? 그걸 경찰서에 한번 알아보면. 군에서는 따로 확인한 게 없는 거예요? 네. 교통사고를 확인해 본 게 전혀 없었어요. 그 주차장 정비 사업이라고 돼 있던데 네. 이거는 정비 사업이 아니라 주차장을 신설한 거 아닌가요? 사업 명의야 뭐 정비든 그 신설이든 이거는 뭐 주차장 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 정비든 신설이든 상관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사고도 좀 났다는 담당 과장은 사고 기록을 확인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차장 신설과 정비 역시 다를 게 뭐냐는 반응입니다. 속 시원한 해명을 듣기 위해 함양군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시작이 됐고 지금 마무리 어떻게 됐는 건지. 그 담당하셨던 분이 지금 여기 안 계셔갖고. 그래 서류는 여기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서류는 있겠죠. 예. 예. 근데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뭐 정확하게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예, 예. 그 뭐 앞에 담당했던 분한테. 그래서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을 찾아 함양군 서상면으로 가봤습니다. 중요한 게 이게 필요성이 그때 왜 여기 그 관계는 이제 저도 이제 계획 수립할 때 있었던 건 아니고 네. 다 확정이 돼가지고 아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해서 이제 공사 시행을 했죠. 주차장 사업 시작 배경에 대해 함양군 공무원들은 구체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군 의원들은 군수와 관련 있는 A씨를 위한 특혜 의혹을 주장합니다. 개인의 특정인을 위한 수혜제 아니냐, 네. 보건사업이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이제 문제를 네. 지적했거든요. 네. 그런
엉키고 설키고 그런 관계가 놓여있더라고. 그래서 서춘수 함양 군수에게 A씨와의 연관성을 물어봤습니다. 지리산 가는 길 그 천입사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군수님 지시상이었습니까? 그거는 지시상이보다 건의가 있어가지고 검토를 해봐라. 네네. 그래서 샀는데 두 개를 우리가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사업은 원래 좀 많이 났던 곳이었습니까? 그거는 사고라기보다도 안전을 위해서 산 거니까. 네네. 그건 어떻게 좀 신분 있으신 관계인가요? 그거는 국민이니까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제가 또 이제 선거를 자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함양 국민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선거 때 좀 많이 도움 주셨고. 도움 주신다기보다도 언론은 다 그거잖아요. 앞서 주차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절차를 어긴 사업 추진이었고요. 그리고 깜깜이 예산, 이런 가운데서 특혜 의혹이나 다양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앞서 하천 인근에 있는 주막집 이야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 주막집과 주차장에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런데 그 주막집을 위한 주차장 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혜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많은 분들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혹시 이런 의혹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주차장 옆에 있는 주막집 주변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체불명의 주막집에서 변광세 옥녀 묘 쪽으로 난 길입니다. 간이 화장실이 설치돼 있고 물을 쓰고 버리는 시설과 배수로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숲속인데 장작불을 뗀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행사에 쓰인 무대와 각종 음향 장비도 보입니다. 전기줄이 어지럽게 이어져 있고 조명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나무에다 못과 나사를 박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길과 나무다리는 하천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월평천은 자연하천, 보전구역입니다. 대형 평상과 천막도 확인됩니다. 누가 이런 시설을 설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을 살펴봤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답인데 6개의 건물이 확인됩니다. 각각 다른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6개 건물 모두 미등기 상태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하수 처리 시설 역시 기록상에는 없습니다. 함양군 하천 담당 공무원은 처음 듣는 제보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뭐 전기 시설이라든지 음향 시설, 그다음에 취사 시설, 뭐 간이 화장실 막 이런 게 막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이라는 거는 한 번 예전에 확인을 해보셨다는. 하천 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가려놓은 기준이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이 월평천 보전 지역에 해도 되는 시설, 그다음에 하면 안 되는 시설에 대한 어떤 분류표, 기준표 이런 게 있습니까? 소하천을 정비하는 그 방향을 지금 지침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고 이게 지금 법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그런 지침서는 그거를 혹시 좀 볼 수 있습니까? 보존 지역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고 그 기준이라는 게 기준표라는 게 혹시 그런 서류가 돼 있진 않습니까? 파일이라든지 없는 거예요? 네, 하천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관한 기준표가 있냐라고 장 기자 물었는데 일단은 없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말대로 진짜 그럴까요? 아, 당연히 있죠. 소하천이니까 함양군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10년마다 만들어서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원에도 교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에서 해도 되는 행위와 하면 안 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 화면에 보신 것처럼 제가 담당 공무원에게 그런 기준이 있냐라고 이제 다섯 번 정도를 물어봤는데요. 그 뭐 모르겠다 없다 이런 식이었는데 근데 취재 직후에 저는 이 함양군 그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금방 쉽게 확인했습니다. 이게 다 있습니다. 이게 시군마다 다 있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게 뭐 없다고 하는 게 좀 황당했습니다. 없다고 했는데 두 분께서 직접 바로 확인하셨습니다. 예, 앞으로 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요, 총장님? 글쎄요, 상당히 곤혹스러운 건데 이 절차를 무시한 사업 추진하고 오래전에 사라진 풀예산, 거기다 특혜 의혹까지 지리산 가는 길 주차장 사업은 정말 이게 총체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건데 1차적으로는 경남도의 감사가 좀 필요해 보이죠. 그리고 중앙부처의 감사도 필요하고요. 사실은 저게 불법 시설이기 때문에
사법당국의 수사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되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불법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던 일이었고 문제가 있었으면 경남도에서도 시설물만 철거하라고 할 게 아니라 들어와 있는 문제들까지 전체적으로 봤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행정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명확하게 말을 안 하는 것,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파헤쳐 봐야겠다는 생각도 당연히 듭니다. 네, 뭐 이 청장님 얘기했듯이 감사 착수 여부, 그리고 수사 착수 여부를 예. 취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7일 방송이었습니다. 민선 7기 단체장 공약 중간 평가라고 해서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경상남도에서 해명 자료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 8월 12일이죠. 설명 자료를 지금 경상남도가 공개를 했는데요. 이 김경수 도지사의 공약 이행 상황을 챙기는 부서가 이 성과 관리 담당인데 성과 관리 담당 공무원이 MBC 경남을 직접 찾아와서 설명 자료를 주고 해명까지 했습니다. 그 주로 이제 불독 방송에 뭐 오류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 경상남도가 앞으로 할 일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약에 필요한 예산 확보율, 이 뭐 턱없이 낮다는 점만 자기가 볼 때 좀 부각이 된 것 같은데, 예, 그건 사실이지만 이 공약 완료율이라든지 목표 달성도는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도민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이 있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작년 8월 달에 그 해수부에서 국가정부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완료율은 저희들은 중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40%를 좀 넘어 쓰고 있고요. 목표 달성들은 저희들이 한 94.5%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나가면서 차질 없이 저희들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도에 어쩌면 뭐 빠른 피드백이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장영 기자는 좀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공약은 뭐 후보 시절에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책임성에 따르죠. 그 책임성과 의지를 살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예산을 확보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불독 같은 경우는 예산 감시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제대로 이행해 나가는지를 살펴보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도민들을 위해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길 바라는 마음은 경상남도 그리고 저희 불독도 동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는 그때까지 저희의 역할을 해나가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뉴스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까요, 그러면? 뭔가 상의 없는 느낌? 뉴스를 좀 캠페인처럼 만들어봐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 MBC 드라마 중에 꼰대 인턴이라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입장을 바꿔서. 입장을 바꿔서 하는 거. 스펙과 관련된 어떤 노골적인 면접 같은 거?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오피스 룩과 인사법. 신입사원이어도 뭐 반바지 입는 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반바지. 일에 지장되지 않는 선에서의 옷차림은 다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너무 자유분방하게 옷을 입고 다니면 좀 곤란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인하고도 관련이 있고 아무래도 슬랙스 같은 반바지도 그러면 생각을 좀. 네. 오늘 점심은 뭐 드셨어요? 외부 손님이 오셔가지고 맛있는 걸 먹고 왔네. 뭐 어떤 맛있는 거? 비밀인데 그건. 맛있는 차를 하나 갖고 왔는데 같이 마실까요? 감사합니다. 저희 새로 들어온 인턴분들이랑은 만나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좀 했어요? 다 퍼져서 덩그러니 좀 혼자 남겨져 있는 처음에는. 담당 부장이 누구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뽑아볼까요? 아, 무너뜨리기구나. 벌칙은 뭔가요? 내일 점심 사주기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인턴이라서 부장이라서 겪는 서름. 마음은 이제 청춘, 몸은 이제 부장. 좀 더 어울리고 싶은데 가끔 부장만 빼놓고 식사할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주 끼는 편이지만 더 끼었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직장이라는 거를 아예 처음 보는 거잖아요. 이생이나 이런 드라마에서밖에 접하지 못했던 건데 그거를 제가 실제로 체감한다는 게 너무 그냥 신기했고 그리고 그 체계를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럼 인턴분들이랑 친하게 지내시는 편이셨어요? 예, 같이 있었던 분들, 예, 밥도 많이 먹고 술도 먹고, 예, 일단 술을 마셔야지 일단 친해지기 때문에. 그 술을 기다리고 있으면 못 먹는 인턴이니까. 그럼 어떻게 친해지시는 거예요? 콜라도 있으니까 사이다도 있고 90년대생들이 막 달려온다라고 했는데 선배들도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마음을 움직이고 서로 간에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술 한 잔 하면 아, 예, 많은 것이 예, 사이다도 있습니다. 많은 것이 해결될 수 있어요. 약간 불행입니다. 이렇게 극복하는 게 직장 생활의 비밀이에요. 와우. 내가 생각해도 진짜 꼰대다 하는 멘트는? 자기가 꼰대라는 게 모르는 게 꼰대인 것 같아요. 사실 노력은 하고는 있어요. 음악도 블랙핑크나 BTS나 제가 광팬이거든요. 아, 그럼 신곡도 아세요 혹시? 아, 그럼요. 신곡 How You Like That. 네. How you like that? 땡땡 하는 것, 아직 적응 안 된다. 저는 칼퇴라는 단어가 있는 게 아직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게 당연한 건데 칼 같은 퇴근이 맞는 말인가? 업무가 한참 몰려오는 시즌이 되면 그때는 막 그 야근, 밤샘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다 끝냈는데 부장님이 안 가셔서 뭐 남아있는다는 경우 막 이런 것도 조금 있지 않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네. 정말 빨리 퇴근하세요. 빨리 퇴근하세요. 마지막 한번 읽어주세요. 그만, 이게 뭐 말이에요? 공모전과? 공모전, 혹시 모르세요? 공모전? 아, 공모전? 아, 네. 아, 아, 엔드. 역시 꼰대 나오네요. 공모전 경험과 서포터전 경험. 좋은 공모전과 서포터즈들도 많지만 어떤 공모전과 서포터즈에서는 조금 뭐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서포터즈도 있고 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조직이나 사회는 일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누구 한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 열정 페이가 강요된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열정 페이보다는 진짜 페이 열정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어른들이 생각하는 열정은 조금 희생도 어느 정도 강요돼 있는 열정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열정은 정말 하고 싶어서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그냥 열정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낮게 그 임금을 준다든지 페이를 줘도 알아서 오겠지 하는 그런 스크루지 영감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유익한 자리였고 웃으면서 직장생활을 즐겁게 잘 해낼 거로 기대하면서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말단이어서 솔직히 부장님과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뭐 생각보다 대화가 좀 잘 통하고 꿀팁 막 이런 것도 알아가게 돼서 엄청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저에게 점심을 사주실까요? 안 사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저기 같이 있는 다른 세주? 아, 네네. 네, 같이. 저희 부장님 또 아시죠? 네, 괜찮아요. 네, 이번 괜찮아요. 아, 네네. 좋습니다. 네. 저는 되게 그냥 간단하고 단순하게 게이. 양성애자예요. 차별금지법이 생겨서 다양한 제도들도 확충이 되고 첫발을 내딛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다. 나는 오늘 돈까스 먹을 거야 이런 것처럼 되게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동성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탐사 엔터테인먼트 불독 편집회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안건은 차별금지법인데요. 지난 4월에 국가인권위에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에 9명이 나도 차별당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드러났는데요. 또 마침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됐고 또 동시에 반대하는 청원도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여전히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또 찬반과 관련해서 선정적인 소재들을 다루기 마련이고요. 또 그리고 지역에선 특히나 우리 지역에서는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더 조심스럽고 더 민감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뭐 오늘 예고한 대로 저희 녹화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궁금증과 의견 그리고 차별받았던 경험 혹은 차별했던 경험들 있으시면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녹화 방송 중에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고정 게스트 혜정님. 혜정님은 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안을 만들 때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법의 이름이 굉장히 선명한 것 같다. 차별금지법. 그냥 누가 들어도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지가 굉장히 선명한 법이다 이런 느낌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도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 혜민정음에서 차별금지법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또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고 계신 장서연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성애자이고 저 문제 후보님 민변 후배 회원입니다. 저를 반대하시는 겁니까? 동성애는 저의 정체성입니다. 그건 찬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성애를 반대하지 않듯이 동성애는 찬반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생방송 전 국민에게 동성애는 반대한다라는 말이 잘못되었다. 거기에 상처받은 성소수자들에게 사과한다라고 말하십시오. 네. 대기실에서나 스튜디오에서나 저희들에게는 참 따뜻하고 친절하신 네. 변호사님의 모습인데 네. 아주 다른 톤의 네. 영상을 봤습니다. 네. 이 현장, 네. 이날 이 현장에 어떻게 가게 되신 건가요? 네. 사실 유쾌하게 방송을 하자고 했는데 네, 시작을 좀 무겁게 하는데요. 네. 이때가 정확히 기억나는데 날짜도 기억합니다. 2017년. 네, 4월 25일이었어요. 그때 저도 이제 TV를 통해서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군 동성애는 이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지요.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또 되게 절망스러웠고 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보고 나서 사실 잠을 못 이뤘고 또 당시에 이제 SNS에서도 그 발언을 들은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그런 분노 또 슬픔 이런 게 이제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무지개 깃발을 들고 그 앞에 쓴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국 사회에도 성소수자 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런 이제 존재를 부정하는 존재에 대한 이제 찬반을 논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적절치 않다라는 이제 항의의 의미가 네, 있었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그 이력 보면은 공익인권법재단에서 네. 활동을 하시는데 네. 사실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쪽에 또 소수자분들이 상담을 또 많이 하러 오시는지 네, 네. 저희 이제 공감은 공익변호사 단체예요. 근데 그러니까 공익변호사라는 것은 이제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 그러니까 뭐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난민, 이주노동자, 장애 장애인, 뭐 여성 이런 이제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소송과 상담, 입법 운동을 하는 곳이고요. 기본적으로 사건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건은 무료 변론으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어쩌면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야 네. 될 수도 있겠고요. 저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뉴스들이 필요할지 고민해보면서 본격적으로 편집회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온 일이라고요? 네, 네.
사실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된 법안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차별금지법이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공약이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 법안을 연구를 하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 기관은 아니어서 법안 발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무부에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라라는 권고를 해서 법무부가 그걸 받아서 차별금지 법안을 받아서 당시 발의를 합니다. 2007년인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입법 예고 기간에 거기에 이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이제 뭐 보수 기독교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에서 굉장한 이제 반대를 했었고 거기서 그래서 법무부에서 그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법안을 발의하게 되고요. 그래서 당시 뭐 인권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이게 차별금지법이 아니고 차별조장법이다.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시민단체 안을 이제 당시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법안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2007년에 결국에 통과가 안 되고 이제 회기 만료로 이제 폐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번에 2020년에 이제 정의당 장혜은 의원이 네,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를 하게 됐죠. 네. 그때 발의된 것과 이번에 발의된 것의 그냥 가장 큰 차이점은 혹시 또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법무부 안과 이제 이번 장혜은 의원 안을 비교하면 첫 번째는 차별금지 사유예요. 그러니까 성적 지향을 이제 삭제하고 당시에 또 몇 가지 이제 차별금지 사유를 삭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성적 지향을 포함한 이제 차별금지 사유가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뭐 성별 정체성이라든가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든가 뭐 고용 형태라든가 좀 더 차별금지 사유가 추가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법무부 안에서는 이제 차별 시정의 구제 방법으로 그냥 공고만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 의원 안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시정명령권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고를 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차별 행위 중지라든가 또는 원상 회복 조치라든가 뭐 이런 예방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증명 책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본인이 차별을 당했다라고 할 때 이제 증명 책임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행위가 있었다, 사실이 있었다는 거는 그 피해자가 진술을 하지만 이게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피진정인이 증명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해하기 쉬우신가요? 네, 바로 이해가 제가 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너무 길게 하는 건 아니죠? 시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거랑 증명 책임이 그 당사자가 아니라 차별을 하신 쪽에서 해야 한다는 거. 그렇죠. 맞습니까? 네. 정리하자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하면 안 되는 차별 23가지 걸 명시해놓고 있는데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우리 화면에 떠 있는데 정말 최소 한 가지 이상은 모두 다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 어쩌면 우리 국민 모두가 차별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차별금지 사유 이렇게 쭉 열거하는 게 뭐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23가지긴 하지만 23가지에서 제한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 헌법 11조에 차별금지 사유는 세 가지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헌법이 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허용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냥 예시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차별금지법도 이거는 예시일 뿐이고 여기에 나가서 더 뭔가 불합리한 이제 차별 이제 사유가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이유는 이걸 보면서 아, 혼인 여부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은 안 되는구나. 비혼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되는 거구나. 또 뭐 한부모 가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되는구나. 출신 지역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아, 법에서 어떤 차별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어야 된다. 네. 이런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 23가지 차별 사유를 또
네 가지 차별 영역과도 네, 엮어서 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네, 들었거든요. 맞아요. 설명이 좀 필요할 네. 것 같아요. 법안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무제한으로 이제 규제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고용 영역, 그러니까 직장에서 또는 채용 과정에서 하는 차별, 두 번째가 이제 교육 영역, 그러니까 학교나 뭐 직업 훈련 뭐 이런 기관에서 하는 거, 또는 이제 행정 서비스와 관련해서 행정 절차에서 영역에서 저런 이유로 차별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화와 용역의 이용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식당에서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등등 이제 차별하는 경우 네, 이런 네 가지 영역에서 네,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생방송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데 댓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별 사례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먼저 개로댕님이 저도 면접 볼 때 남자가 하는 일인데 여자가 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 받은 적 있어요. 요즘 이런 질문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자가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은 굉장히 좀 차별적인 질문이고 이건 이제 채용 과정에서의 사실 성차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네, 당연히 이제 차별로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제 아이인데 뭐 어머니랑 같이 식당에 갔는데 안 된다고 입장이 불가하다 하면은 어머니가 소송을 뭐 차별 금지법이 많이 제정됐다 그러면 준비를 할 수 있는 건지 네.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도 할 수 있네. 보호자도 할 수 있고요. 사실 진정인은 제3자도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네,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거는 마치 이제 형사 절차에서 꼭 피해자 고소인이 아니어도 고발을 할 수 있죠. 아, 그래서 뭐 아예 이렇게 표지판으로 뭐 13세 이하 출입 금지라고 하면 그걸 찍어가지고 네네. 식당에서 이렇게 연령 제한을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필요하다. 네, 예, 예. 나이에 따른 차별 아니냐 이렇게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 저희가 좀 모았다가 다시 네.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법률들, 사례들 정리해놓고 있는데요. 해당 법률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MBC 경남 홈페이지, 불독 홈페이지에다가 자세하게 정리해서 올려놓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좀 짚어볼게요. 네. 명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차별금지법이라는 명칭에 대한 논란이랄까요? 뭐 이런 쟁점들이 좀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장애인 의원안의 그 법안명은 차별금지법이고요. 네. 그 바로 이제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국회에 이제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권고를 하면서 그 만든 이제 권고안은 이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에요. 거기 안에 이제 평등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건데 이제 차별금지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뭔가 네, 차별을 규제하는 것 같고 네. 이 사회에서 이제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이 차별 금지라고 하면 마치 이제 개인의 차별 행위만 규제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개별적인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차별 금지 법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에 이제 평등을 넣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헌법적인 가치, 평등의 가치를 좀 포괄시키고 그러니까 단순히 차별 금지 행위, 차별 행위를 규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부에게 이런 이제 차별의 예방 정책을 마련하라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책임, 구조적인 차별 이런 것들을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평등법으로 가자 이런 이제 의견들도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그래서 평등을 넣은 것 같고 장애 의원은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법 체계 안에는 기존에 뭐 이런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네, 기존에 또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법이 있긴 했는데 그게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이제 차별 금지 사유를 봤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일부만 몇 개가 있는 거죠. 뭐 여성, 장애, 뭐 대중교통에서 그 연령, 네, 뭐 고용 영역에서 연령. 근데 이것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다른 차별 금지 사유나 이제 다른 영역에서 다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차별 금지가 되는 규범이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행정적인 효율과 이제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을 따지면 여러 법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이제 통합을 해서 이제 차별 시정 기구도 국가인권위원회 통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이제 차별금지법만 보면 본인이 어떤 차별을 당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에서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실제로 뭐 영국이나 독일 이런 경우에도 이제 2006년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법률을 다 통합하는 평등법을 이제 제정을 했고요. 또 독일 같은 경우에도 뭐 일반 평등 대우법이라고 해서 하나의 통합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그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게 이제 참여정부 때 사실 그런 정책의 방향으로 갔던 거죠. 네. 좀 더 구체화하고 네. 또 와닿게 네, 통합화는 네, 법을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대표 발의한 의원 장혜영 의원이 이게 처벌법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처벌도 안 되는데 그러면 법이 왜 필요하냐, 이 존재 이유가 있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네.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법이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네. 보통 법인 어떤 네. 평가를 한다거나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은 또 아니다라고 하니 맞아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그러면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작동 원리가 또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제 우리가 차별을 당했어요. 그럼 그 경우에 저희가 그 규제하는 방법이 꼭 형사처벌만 능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을 형사처벌해주세요. 고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이제 진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이거 성차별이야라고 회사에 시정을 공고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가 그래 이건 차별이라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 시정하고 뭐 예방하는 교육을 하고라고 하면 이제 그 좋게 끝나는 거죠. 근데 뭐 그 회사에서 국가인권의 권고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라고 해서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불소용을 하면 이제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아, 그 네. 원상회복을 시키고 그 피해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네. 그 경고 네, 네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 시정명령을 어기면 이해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이걸 그 시정할 때까지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이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강제력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법이 아니냐라고 할 수는 없죠. 네. 모호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네. 그게 차별이 여기까지 차별이다 이런 게 없으면은 판단 인권위가 판단을 하더라도 이게 너무 좀 모호한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보면 헌법과 네네. 그 국제인권 규약 우리 한국 정부가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 규약이 있거든요. 네. 그런 국제인권 규약 조항이나 이런 이제 인권법 기준에서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인권이라는 개념은 계속 발전하는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저런 차별금지 사유에서도 과거에는 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인식이 없었죠. 이제 계속 발달을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그게 차별이냐 아니냐라는 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실 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어느 기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아, 네. 그러면 이제 그 모호화할 수 있다는 그 차별 사례를 어차피 네. 진정을 낼 때 개인이 많이 준비해야. 아니요. 개인은 네. 그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 이제 돼요? 진정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증명만 하면 되고 네. 이 행위가 차별이냐 아니냐 어떤 국제 네, 어떤 법이나 국제인권 기준에 위반하느냐. 네. 아, 고요. 그리고 사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래서 결정문에 다 근거 조항들을 써요. 그리고 왜 이게 차별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우리가 만약에 세 명이 면접을 봤는데 제가 차별 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자가 할 수 있겠나? 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돌아서서 내가 차별을 받은 것 같고 또 떨어졌다. 아 저는 만약에 떨어지면은 이제 진정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의심스럽죠. 혹시 내가 여자라서 네. 내가 좀 약해 네. 보였나? 이럴 때 네. 해야 하는 건데 남이 봤을 때는 또 야 그거 차별은 아닌 것 같다. 네. 네가 실력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잖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호성, 인권의 판단도 판단인데. 그래서 사실 예를 들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시정명령 받은 게 억울해. 그렇죠. 그래서 아니야 난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 이제 법원에 갈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복잡해지나요? 네, 국가인권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네.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시정명령을 규정을 하면 이렇게 너무 법원에 가서 결국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게 되는 좀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인권위원을 상대로 해서 이제 회사가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피해 개인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인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가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쵸. 비용도 많이 들고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입증을 하는데 회사하고 개인의 그런 네. 균형에 있어서 불균형이 있는데
어쨌든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 수가 있고 뭐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는 게 뭐 항상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에서 그걸 또 이렇게 확정적으로 뭐 인정을 한다 그러면 사실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이제 목사가 동성애 제약이다라고 하면 처벌되는 거 아니냐, 감옥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이 아니고 오해인 거죠. 사실 차별금지법에서 뭐 목사가 교회에서 뭐 설교하는 것까지 제한하진 않거든요. 네. 그건 인정을 또 하는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약간 종교의 영역으로 보는 거죠. 특히 설교의 영역에 있어서는 네. 아마 한국에서 살면서도 굉장히 무수한 성소수자들이 그 관계를 맺고 지나쳤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상 속의 괴물로 동성애자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 내 지인이라고 하면서 당연히 그 편견도 줄어들 거거든요.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한 가지 정도 소수자 정체성은 가지고 있어요. 남성이어도 가난하거나 출신 학교나 출신 지역에 대한 차별이라던가.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법률이다. 네. 짧은 뉴스로 담기에는 사실은 좀 복잡하고 깊이 있는 얘기도 해야 되고 좀 쉽게 사례 설명도 해야 되고 하는데 좀 그런 것들을 다루는 사실 방송이나 언론이 많지는 않거든요. 특히 방송에서.